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첫 발을 뗍니다. 3기 신도시 물량을 기다리는 예비 수요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사전 청약 홍보관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홍보관. 곳곳에는 3기 신도시의 위치와 사전 청약 일정 등의 정보가 마련돼 있습니다. 첫 타자로 나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를 VR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구비돼 있습니다. 2층에는 신혼 희망타운 전용 55제곱미터를 미리 볼 수 있는 견본 유니트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를 위주로 하는 신혼 희망타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85%는 특별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새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다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4단계 거리 두기로 전화 문의만 받는 상황. 홍보관 관계자는 전화상이긴 하지만 청약 자격이나 일정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일 첫 발을 떼는 사전 청약 물량에는 인천 계양 신도시 1050가구를 비롯해 성남 복정, 위례, 의왕 청계, 남양주 진접 등에서 4,333가구가 배정됐습니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인천 계양은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으로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4억 9,400만 원 수준입니다. 사전 청약 물량 중 가장 비싼 성남 복정과 위례 신도시의 경우 전용 55제곱미터가 5억 5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뒤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오는 9월 1일에 발표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